고민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되게 편안하시네. 아, 고민 있으신가요? 상담을 되게 잘하실 것 같네요. 아, 죄송한데 상담 제가 잘 못해요. 근데 고민을, 남의 고민을 왜 들어드려요? 아, 그냥 재미로 들어주는 거예요. 재미로? 네, 보험춘님 어서 오세요. 남의 고민을 들으면 좀 재밌나요? 네, 그냥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제 고민이, 네네. 혹시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른이요. 아, 저보다 형이시네요. 예. 예,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20대요, 20대. 20대, 그러니까 몇 살? 정확하게 그런 거 얘기 못 해주시나요? 예, 그건 좀 곤란해요. 왜요? 뭐 신상 털릴까봐요? 예, 무서워요. 나이 얘기한다 어떻게 신상이 털려요? 아, 이게 좀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 초반이세요? 중반이세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죄송한 초반은 아니에요. 초반은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중후반 되겠네.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 고민은 네. 하루가 좀 너무 무미건조해요. 아, 무미건조 하세요? 예, 요즘 지금 방장님은 아직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런 기분을 못 느끼실 텐데 네. 이좀 있으면 이제 또 이번 연 2016년이 또 지나가잖아요.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아, 그렇죠. 네. 두달 있으면 이제 또 나는 또 나이를 먹고 하는데 나이 먹는 게 두렵진 않거든요. 뭐가 고민이냐면 의욕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능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건강도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약 같은 것도 좀 챙겨 먹고 하는데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고민도 잡념도 많고 좀 그러네요. 사람이 조금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 그 약간 나이가 먹으면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뭐 이렇게 크게 내가 아까 행복의 기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방송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예. 네네. 방송 일을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무기력한 게좀 있네요. 아, 그럼 지금도 혹시 방송 중인 형 아니시죠? 지금 방송 중이죠? 아, 그래요? 네. 헤이, 구라. 지금도 방송 중이에요. 네. 아, 네네네. BJ면 아프리카 아닌가? 고흥충님. 응?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꾸 껴들고 그러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아유, 검색해도 안 나오길, 아, 알았어요. 예. 검색을 BJ 노래하는 코드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지금 방송 23명 보고 있어요. 알려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예. 저기 근데 네. 혹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유명하다고요? 네. 오케이, 유명하다면 유명하겠고 아니면 또 아니고 그런 거겠죠, 뭐. 유명한 게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네네. 네. 예. 어떻게 뭐 고민을 얘기해도 딱히 해방구를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너무 저보다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연륜이 있어서 네,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그쪽이 저한테 한번 고민을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근데 아직 그렇게 고민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저보다 형님이셔서 좀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네. 그러면 뭐 씨발 어쩌자는 거죠? 죄송한데, 지금 제 방송 봤는데. 아, 방송을 봤어요? 이제 너, 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나가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아니, 방장님. 고민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예? 네. 네. 좀 이렇게 소심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도, 방송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데, 취미로 방송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취미로 그냥 토크를 하고 있는데,
아, 취미로 토크온을 하는구나. 저도 말빨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좀 배우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 이런 거 고민 같은 거 주로 들어주면 좀 말발을 좀 깨우치려고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뭐 고민 그래서 말발 좋아하셔서 뭐 하려고요? 방송하시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아, 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좀 약간 저 때문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나가봐도 될까요? 방장님. 네네. 방장님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어떤 시발놈이라 그래요, 시발놈이라고. 네, 아, 지금 노잼이라고 나오는데,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방송? 방장님. 네. 방장님 같은 사람 보고 시발놈이라 합니다. 네, 아, 저 진짜 씨 벌어집니다, 진짜. 23명분. 예, 개씨 버러지 새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아침 막 찌질하다고 나오는데, 예, 저 찌질한 거 맞고요, 예. 방장님, 재미도 없고, 네. 일단은 별로, 씨발, 새끼, 부담스러워서 나갔네. 아이, 개새끼, 씨발. 저도 이제 나가면 야, 나가. 너도 나가, 씨발라마. 네,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 꺼져, 개새끼야, 그러면. 내가 고민하려니까, 씨발라마. 네. 방장 열심히 하세요, 그럼. 네. 꺼져, 빨리, 개새끼야. 야, 내가 씨발 방장 됐어. 와, 쿼터다, 쿼터! 꺼져라. 다른만 가자. 저 새끼 웃긴 새끼네. 저뭐 하는 새끼야, 저거.